침입자 발견, 제노사이드 모드 가동. 뭐야 이 녀석 움직여. 타겟 발견. 이제부터 배제한다. 뭐였던 걸까 이 유적. 이 땅은 이 세계부터의 뭐야 기향자 얼음의 마신병을 공격하기 위한 전선 묘지 대화가 가능했던 거야. 나의 제노사이드 모드는 해제되었다. 그런 위험한 모드
함부로 쓰지 마. 애초에 이 세계와 이 세계라든가 얼음의 마신이라든가 무슨 의미야? 얼음의 마신은 별명 코리노 얼음의 카르텟들이라고 불리고 있어. 그 녀석들은 이 세계와는 다른 차원, 이 세계로부터 침공해 왔어. 아이씨, 카타카나로 다 적어놔가지고 읽기가 힘드네요. 디코이가 세계를 오고 간다는 건가?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 위험한 얘기야. 녀석들에게 대항하면 안 돼. 이 세계 전이 능력은 멋이기하다. 한정적으로 얼음의 마신이 사용하는 결계를 파괴할 수 있다. 얼음의 마신인가? 뭐하는 녀석일까? 나를 데려다줘.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. 귀중품 마기로니카의 코어를 얻었다. 이 녀석 지 맘대로냐고. 이제 마지막 히든 퀘스트 한 개 남았네요. 히든 보스.